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로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 번리 대 토트넘의 맞대결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번리의 홈구장인 토트넘에서 펼쳐집니다. 네, 양팀의 선수들이 지금 피치 위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번리는 최근 3경기 연속 라인업이 동일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센터백 카코스키와 중앙 미드필더 웨스트우드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면서 큰 공백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러한 번리의 큰 공백은 또 반대로 토트넘에게는 기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토대로 토트넘이 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7위, 번리는 18위. 번리는 이번 시즌 1승에 불과하고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 그리고 또 리그 선두인 첼시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점점 더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주력 두 선수의 결장이 또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리의 선발 라인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닉 푸프 골키퍼, 매슈 노턴, 나단 콜리스, 벤 미, 찰리 테일러, 요한 구드문드손, 잭 코크, 조시 브라운힐, 드와이트 맥리, 막스웰 코넷, 크리스 우드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샨다이치 감독의 선택을 받은 11명의 선수들. 그리고 이에마스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위그로리스 골키퍼, 에메르슨 로얄, 자페 탕강과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온 레길론, 피에르에미,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키, 루카스 모라,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토트넘은 현재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2승 1무를 달렸으나 지난 경기였죠.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의 무라전에서 조금 충격적인 패배를 겪으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처진 상태이고 또 콘테 감독도 그 경기 이후에 토트넘의 레벨에 대해서 조금 더 월드클래스로 올라갈 많은 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그 선수를 다독인 효과가 오늘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주심에이슬과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번리,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전반 초반 손흥민의 센스 있는 패스, 스킵, 호이비에르의 슈팅 막 아래에는 닉 푸프 골키퍼입니다. 또 번리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닉 푸프 골키퍼. 역시 승점을 얻을 수 없는 경기를 승점 1점으로 만들고 승점 1점 경기를 3점으로 만드는 닉 푸프 골키퍼의 활약에 오늘 또 손흥민 선수가 뚫어야 되는 과제일 것 같고요. 손흥민부터 시작되는 코너킥 짧게 연결 루카스 모우라 안쪽으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살짝 연결 슈팅 들어왔습니다. 해리 케인의 센스 있는 골. 루카스 모우라가 패스한 줄기를 살짝 방향만 바꾸면서 골을 기록했던 해리케인의 골 감각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왼발로 방향을 바꾸면서 닉 푸프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고요. 오늘 경기 선취골의 주인공은 해리케인 선수가 가져갑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또 해리케인 선수가 초반에 못 넣었던 골들을 오늘 경기로서 좀 만회를 하면서 경기 초반 산뜻하게 시작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역시나 조금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의 공백이 보였던 첫 골의 실점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역으로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와 또 루카스 모우라, 또 호이비에르 선수의 슈팅이 결국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 해리 케인 뒤쪽으로 연결, 올리버 스킵. 이번에 손흥민에게 해리 케인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그 선수의 주인공은 바로 해리케인!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경기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어시스트에는 역시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오늘도 손케 듀오에 또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의 눈맞춤이 만든 두 번째 골! 닉포프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콘테 감독의 열정적인 리액션!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한 골 더 추가하면서 오늘 경기에 숨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렇다 할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번리. 홈 경기장에서 조금은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크게 한번 틀었는데요.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볼을 탈취하면서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루카스 모우라 수비사함을 제껴내면서 박스 근처 뒤쪽에 에메르송에게 모우라가 다시 한번 둘이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루카스 모우라의 돌파. 루카스 모우라 뒤쪽으로. 하지만 막아내는 번리의 수비수들. 깔끔하게 클리어링하지 못했고요. 손흥민의 슈팅 막아내는 닉 푸프 골키퍼입니다. 아쉬워하는 콘테 감독. 손흥민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트래핑으로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닉 푸프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네요. 최근에 또 국내 팬분들은 또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많이 그리울 텐데, 니코프 골키퍼의 선방이 조금 얄궂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손흥민부터 시작하는 코너킥.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하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담았는데요. 앞에는 역시나 루카스 모라 짧게 연결했습니다. 루카스 모라 안쪽으로, 모라 뒤쪽으로 벤 데이비스, 다시 한번 모라에게 손흥민 박스 안쪽, 모라 오른발로 연결, 해리 케인 공간에 슈팅, 니코프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실점을, 더 이상의 실점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니코프 골키퍼인데요. 선방을 하고 나서 좀 수비수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오늘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루카스 모라 안쪽으로 해리 케인에게 왼발 슈팅, 골등한타. 해리 케인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센스 있는 패스, 호이비에르 왼쪽으로 벤 데이비스에게, 다시 한번 호이비에르 이번에 뒤쪽으로 연결, 올리버 스킵, 손흥민의 슈팅 수비 막고 굴절, 손흥민 다시 슈팅 막아냅니다. 전반 막판에 계속해서 코너킥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니코프 골키퍼가 오늘 네 번의 슈퍼 세이브, 또 그 중에 손흥민 선수의 골을 한 두 번 정도 막아내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루카스 모라, 모라 안쪽에서 공마이스 슈팅 들어갔습니다. 전방 막판 골을 기록하는 루카스 모라, 토트넘이 3-0으로 앞서갑니다. 해리 케인의 두 골,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루카스 모라의 골로 3-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득점력을 오늘 경기에서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던 루카스 모라, 오늘 컨디션이 약 12시 반영인데요. 루카스 모라의 좋은 컨디션을 제어할 수 없었던 번리의 수비수들, 그리고 골을 기록하면서 3-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네, 루카스 모라 선수의 골과 함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의 두 골,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 루카스 모라의 골 3-0으로 앞서갑니다. 전반 이후에 수비하기 힘든 선수 해리 케인 선수인데, 골대 강타했던 궤적과 그리고 골을 기록했던 모습까지 오늘 해리 케인의 전반전 기록을 담아주는 피파 22의 디테일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3-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핫스퍼, 홈 경기에서 조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번리의 후반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번리입니다. 전반전 이후에 특별한 교체 선수 없이 나서는 양 팀의 선수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에메르손 왼발로 루카스 모우라에게, 모우라 뒤쪽으로 연결 슈팅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해리 케인, 토트넘의 네 번째 골입니다. 4-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전반전 막판에도 골을 기록하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해리 케인 선수의 오른발 정확한 마무리, 해리 케인 선수를 막는 수비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 해리 케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의 골이 터지자 분노하는 션다이치 감독, 4-0으로 경기의 주가 토트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가운데 약 60분이 흘렀습니다. 골을 기록한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은 토트넘, 뒤쪽으로 수비 맞고 굴절, 해리 케인 골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좋은 움직임으로 슈팅까지 이어갔지만 수비 막고 굴절됐습니다. 손흥민! 막아내는 니코프 골키퍼.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 오른발 강슛이었는데 니코프 골키퍼가 실점을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콘테 감독. 네, 그리고 교체 선수를 가져갑니다. 구두문두손 선수가 나오고 아름네노 선수가 투입됐고요. 올리버 스킵 선수가 나오고 은돈벨레 선수가 투입된 토트넘입니다. 뒤쪽으로 연결 모우라이 출신 빗나갔습니다. 또 토트넘 출신인 아름네노 선수가 오늘 또 친정팀을 상대하는데, 또 그 아름네노 선수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모우라 선수의 역동적인 슈팅 아쉬워하는 콘테 감독. 슈팅 이후에 모우라 선수를 좀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우라 선수가 나오고 브이안 힐 선수가 투입됩니다. 모우라 선수가 나오자 원정 팬들의 박수 세례가 이어졌고요.
투입된 브라이언 힐의 첫 터치 뒤쪽으로 연결. 노엘과 자리를 바꿔가면서 오우 조금만 트래핑이 그렸고요. 네, 좀 점수차가 벌어지자 꽉 찼던 관중석에서도 좀 빈 공간이 많이 보이는데요. 4대0으로 갔던 흐름을 좀 잘 담아내고 있는 FIFA 22의 디테일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찰리 테일러 선수가 나오고 에릭 피터스 선수가 투입된 번니 그리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나오고 알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위그로리스 골키퍼의 선방. 오랜만에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화면에 보였네요. 네, 그 정도로 토트넘이 일방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리안 힐 박스 안쪽까지 살짝 밀어넣었습니다. 중간 만들면서 브리안 힐 뒤쪽으로 델리알리아 주고받으면서 운두멜레 다시 한번 운두멜레 슈팅 너무나 정직했습니다. 교체 선수들이 만들었던 공격의 호흡 슈팅으로 골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추가 시간 5분도 모두 소요되면서 오늘 경기 4대0으로 마쳤습니다. 헤트트릭을 한 해리케인 선수가 기념으로 공을 가져가는 디테일까지 FIFA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해리케인 선수의 헤트트릭과 모라 선수의 골로 4대0으로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